여기는 경기도에 굉장히 도자기로 유명한 그 마을을 한번 와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경기도. 그중 이천은 최고의 문화 마을입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 속에 700여 명의 도예의 명인들이 모여서 이룬 도예의 고장.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예술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도예촌에 가면 직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과연 제가 만들 도자기에는 어떤 혼의 이야기가 담겨지게 될까요? 이런 시기로 이제 해서 밟는 거예요. 몽우리가 이제 싹 없을 때까지 밟아야 되는 거죠. 한번 밟아봐요. 네. 일단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흙 따지기 시작. 이 위에만 보면은 춤추고 있는 듯한 느낌도. 도시에선 느끼기 힘든 촉감. 아, 그런데 생각보다 꽤 힘드네요. 이게 되게 문화 체험이라고 왔는데 액티비티한 그런 체험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다진 고운 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도자기 틀을 만들 차례. 정신 집중이 필요한 아주 고도의 작업입니다. 발로는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는 도자기의 모양을 잡아야 하는 아주 쉽지 않은 작업. 자, 감사합니다. 작품이라고 시켰습니다. 뭘 한번 해보니까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이제 되게 로맨스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따뜻하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처음이니까 긴장이 되죠. 제 첫 도자기 작품. 이제 그 위에 전통 생물로 저 장혁만의 이야기를 덧입힐 거예요. 단 한 번의 일필 휘지. 선 하나로 금세 완성된 저만의 화목.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정신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지에 살아있는 문화를 만나고 직접 배워가는 것. 저만의 여행법인데요. 저의 첫 작품은 도예 명장의 손을 거쳐 가마에서 이틀을 불살라 완벽한 도자기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진정한 작품으로 태어나는 날. 작품이 이 정도면 이제 우리 장작감에서 잘 나온 거죠. 이천 도예촌에서는 직접 만든 도자기를 장인이 가마에서 완성을 시켜서 집까지 배송해 준다고 하니 직접 체험해 보세요.